이제 출발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아직 씻지도 않은 상태. 아, 그런 거였어요? 아, 그리고 너무하네. 우리 저번에 여자 언어 해석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남자 언어를 해석해 보셨다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응. 근데 싸우자고. 이게 막 우리가 남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 이걸 해석이라기보다 여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네네.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야? 그 말씀하실 때 감정을 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 같잖아요. 나 자기야 잘 못하거든요. 저도 자기야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 근데 자기야라고 엄청. 호칭 통일 아니에요, 그거? 그치? 모든 여자가 다 자기. 그전 여자친구, 전전 여자친구, 그랬을 거 전전 여. 아니야. 자기야라는 호칭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자도 똑같이 오빠라고 읍스. 부르잖아. 남자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건 그냥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구나. 그쵸. 남자가 뭐해라고 물어볼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랜만에 뭔지 톡이 알겠다. 왔는데 뭐해라고 물어보는 거 관심 있는 거라고 하던데. 만나자는 건가? 여자 순간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카톡이 왔는데 뭐해? 이러면 갑자기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거울 한번 보고, 어, 그 왜? 뭐야? 너무 공감돼. 이거 어때? 멋있지? 저는 이런 질문 너무 어, 이거 부담스럽더라고요. 사달라는 것 뭐, 아니, 같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거 멋있지? 이러면. 근데 남자들도 그러나? 뭐, 갖고 싶은 그러니까, 거 있을 때? 그냥 나는 내 스스로, 뭐지? 이거 사달라는 건가? 이거 사줘야 되나? 이게 갖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까?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을 아싸리 것막 지나가는 외제차 이런 걸 물어보면, 아, 그치? 뭐 이럴 텐데. 내가 뭔가 구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물건을 멋있냐고 물어보면 뭐지? 지금 이거 필요한 건가? 신발 같은 거. 이거 사달라는 건가? 사고 싶은데 비싸. 이거 아까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나는 뭐지? 그거야말로 사다 달라는 거 아닌가? 뭐지? 나한테. 그쵸? 이거 뭔데요? 뜻이 뭐? 정말 비쌈이래요. 아, 진짜요? 이거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그리고 이거 사니까 니가 사줘 이어줘서, 아닌가? 이어줘서.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거 진짜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막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사주나? 그러면 놀래. 이걸 왜? 어? 그럼 내 입장에서 좀 당황하는 거지. 이거 멋있고 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해석본에서는 그렇네. 그리고, 아, 너 같은 애가 왜 애인이 없을까? 라고 묻는 거. 개수작? 개수작인 것 같은데요? 너 그거 좋아하나 봐? 남자가 그렇게 말하면 자주 입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가? 뜻은 그렇대요. 근데 여자가 느끼기, 뭐야? 그거 진짜 남자들 그말 그대로예요? 그대로래요. 여자들은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내가 여자들은. 만약에 김들이한테, 어? 김들이 그거 좋아해요? 자주 입네? 그러면 그럼 김대리 얼굴 빨개져서 왜요? 뭐요? 막 불끈하겠지. 저 좋아해요 왜요? 막 이러겠지. 그리고 그 뒤로 안 입는다. 나화안 났는데? 아니야, 남자들 중에 삐졌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봤을 때 삐졌는데, 삐졌다고 말하면 더 삐질까 봐너 화났지라고 했을 때화안 났는데 라고 하는 건 삐진 거 맞죠? 남자가 나한테 나화안 났는데 이러면 마음 진짜 불편해져요. 분명히 화가 난 그쵸? 상황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보여서 화났어 미안해 했는데 아니 나화안 났는데 이러면서 뾰루퉁한 얼굴 앉아 있으면 진짜 마음 불편해.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화가 아니라 삐진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삐졌다고는 말 못하는 거지, 쪼잔해 보일까 아, 봐. 그게 막 어설프게 웃으면서 아니야 나화안 났어. 이거 해석본에는 괄호 열고 정말 화안 났음 이렇게 써 있어. 하지만 삐졌음. 어디 음식 맛있더라 끝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자가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맛있었구나. 남자들은
다음에 같이 가자는 뜻이래. 어, 진짜요? 우와, 저 남자 진짜 잘생겼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를 봤나? 나는 그 워딩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 진짜 왜 혼자 보고 왔어 이러고. 어, 나도 그럴 것 같다. 나도 보여줘. 부르지. 어딨어 어디? 어딘데?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일단 보자. 눈이라도 즐겁자. 같이 봐야지. 진짜 서운하다 혼자. 같이 봐야지. 내 명함 안 줬어? 나 못 읽고 왔잖아. 문자 한번 씹은 후 미안 문자 온 줄 몰랐어. 이거는 너무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이거 여자들은 보통 이 상황이면 화가 나서 대답을 안 했다가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미안해 맞아. 전화 온 줄 몰랐어. 맞아요. 근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들 그대로 에이 삐졌다가 지금 풀렸구나. 남자들 안 그러나? 남자들은 정말 몰랐어. 이래요. 말 걸지 마. 무섭다. 저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어. 화난 상태 아니에요? 가루 열고 진짜다. 말 걸면 죽는다. 그러니까 엄청 화났을 때. 여자는 됐어. 말 걸지 마 이러면 내가 화날 때까지 나를 옆에서 쿡쿡 찔러줘 이런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난 아닌데. 난 진짜 아닌데. 말 걸지 말래. 나도 터치하지 말란데. 연락하지 마. 이거 손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연락하지마랑 비교하려고 써는 것 같아요. 여자의 연락하지만 아까 말 걸지마처럼 내가 화가 났으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겠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 말 그대로. 그리고 나 밥 먹고 올게.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만 이런 느낌. 눈치 챙겨. 근데 남자는 진짜 배고파. 진짜 밥 먹고 온다고? 나 이제 출발하려고. 출발한다는 걸 알리는 말이잖아요. 여자는 워딩 자체로 아 이제 출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아직 씻지도 않은 상태. 아 그런 거였어요? 아 너무하네. 그리고 이거 여자들이 진짜 막 하는 말이잖아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그러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여자 입장에서. 이게 더 부담되잖아.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이러면. 아 그런데 남자들은 이것도 워딩 그 자체래요. 저희가 해석한 게 다르거나 뭔가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나 지금 뭐지?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집 가야 될 것 같아요.